잠시 이번 이거 굉장히 쉬워요. 32번, 34번 쉬웠습니다. 그 이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자, 가장 인사이트풀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연구. 연구의 뜻이 있지? 연구. 근데 뭐에 대한 연구야? 정보 추구. 아, 정보 추구에 대한 연구 하나가 강조를 한대. 뭐를? 얘를. 이게 뭔데? 전략적 자기 무지라는 것을. 자, ignore 하면 무시하다지만 ignorance는 무지야. 무식한 겁니다. 모르는 거야.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해. 전략적인 자기 무지야.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좋네. 이거 왜? 전문 용어잖아. 자, 전략적 자기 무지라는 건 뭔데? 이해가 된대. 뭐라고? 무지를 사용하는 거래. 근데 무엇으로서? 어떤 핑계. 핑계로서. 뭐 하기 위해서? 과하게 engage in.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도 engagement in 나왔지. 무엇에 대한 참여.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pleasurable activities. 자, 플러스한 행동에. 자, 즐거운 행동에 참여하는 거야. 즐거운 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핑계로서 무지를 사용하네. 자, 이거 도구잖아, 도구. A가 B의 도구다. 이거 역시나 중요한 영향관계거든. 자, 그렇다면 무지가 어디에? 플러스 활동에 참여를 위한 어떤 핑계가 된대. 근데 얘의 속성이 하나 더 있어. 얘는 어떤 앤데? 이 플러스 활동은 어떤 앤데? 미래의 자기한테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 아,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뭐야? 당장은 플러스 한데 문제는 미래에는 어떨 수가 있어? 얘가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 이거지. 그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핑계로서 무지를 사용한다 이거야. 이래지? 문장의 길이가 짧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간단 명료합니다. 쉬워요. 구문이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자, 여기서의 생각은 다음과 같아. 만약에 조건 나왔다. 조건. 사람들이 자, present biased. 현재에 편향되어 있다. 우리 biased 하면은 편견, 편향 둘 다 됩니다.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야. 현재 쪽에 편향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현재에 편향된다는 게 뭐야? 현재를 중시한다는 얘기잖아. 현재를 중시해. 그렇다라면은 얘네들은 정보를 피할 거래. 근데 어떤 정보? 빈칸한 정보를 회피할 거래. 어쩌고 한 정보를 회피하게 된대. 자, 그래서 빈칸은 누구의 속성이다? 요 정보의 속성. 얘가 회피할 만한 정보가 어떤 정보일까를 찾아야 되잖아. 어떤 정보일까? 자, 근데 빈칸 다음에 이렇게 연결어로서 원인이나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야. 자,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 인과 잡을 수 있어야지.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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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인이 뭔데? 왜? 자, 여기서 25개니? 이 정보잖아, 정보. 그 정보가 만들어낼 거야. 무엇을? 죄책감이나 어떤 수치심. 이게 인과 1. 아, 원인 1. 그리고 또 원인 2 뭐야? 그 정보가 뭐 할 수 있어? 시사할 수 있어. 제안할 수 있어. 무엇을? 총체적 트레이드오프. 우리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면 어떤 상쇄입니다. 상쇄. 총체적인 상쇄를 제안할 수 있어. 근데 그 상쇄는 어떤 애야? 캐운슬. 상담을 해줘. 무엇과는 반대로 상담해줘. 그런 행위. 그런 행위. 위에서 얘기한 지금 어떤 행위야? 지금 당장은 플러스하지만 미래에는 마이너스 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반대겠지 이거 반대. 반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제공을 해준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정보는 지금 어떤 정보야? 이 활동에 대해서
저해하는 정보겠다. 맞지? 이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저해하는 정보겠지. 여기까지 이해 되니? 자, 다시. 이 개념은 뭐냐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현재에 편향적이야. 이거 지금 활동이 어떻대? 지금 당장은 즐겁지만 미래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 만약에 미래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 그리고 현재에 치우쳐져 있어. 난 욜로야 막 이래. 그러면은 난 지금이 중요해.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빈칸한 정보를 피하는데. 근데 왜? 그 정보의 속성이 나왔잖아. 그 정보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 얘들 다 정보를 피한다고 하는데 그 정보가 여기 나왔으면 이 빈칸은 당연히 여기서 잡아줘야지. 왜? 그 정보는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을 주고, 그리고 그 정보는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총체적 상쇄를 제공하기 때문이잖아. 총체적 상쇄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이거 하면 그러면 다른 거 해. 그래서 그거 상쇄시키는 그런 뭔가 반대되는 그런 걸 제공한다 이거야. 이리. 너 지금 이거 먹을 거야? 그럼 이따가 밤에 막 운동해 막 이런 느낌으로. 이래? 자, 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게 말했지. 자, 이 여기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 이게 다 사례잖아, 사례. 일반과 부채. 자, 이 사람이 말했어. 신이시여 나에게 정결함을 주소서. 근데 내일 주세요. 자, 내일 주세요라는 얘기 뭐야? 이거 회피하고 싶다잖아, 이거 회피. 맞지? 어떤 정보야? 어떤 정결함이라든지 그리고 현재에 치우쳐진 그런 주체자, 행위의 주체자, 에이전트 중요합니다. 행위의 주체는 생각해 보라고 나에게 알려줘 무엇을? 리스크를. 근데 내일 알려줘 이거지. 네. 그러니까 뭐야? 이 활동을 막는 어떤 정결이라든지 위험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잖아. 내일 알려줘. 자,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핵심이지. 여기 완전 쉽게 풀어준 거야. 위가 어렵더라도 이것 통해 맞출 수 있어. 사람들이 뭐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 근데 뭘 생각해? 참여하는 거. 어디에? 행동. 근데 어떤 행동이야? 위에서 나온 거 똑같이 해본 거지. 단기적으로는 플러스인데 장기적으로는 대가가 있어. 마이너스야. 그런 행동에 참여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은 뭐 한대? 딜레이 시킨대. 회피. 미루는 거잖아. 무엇을? 수령을. 수령. 무엇의 수령이야? 중요한 정보. 아, 얘네들을 합쳐서 어떤 정보? 중요한 정보. 중요한. 이 활동을 억제할 만한 그런 중요한 정보잖아. 그걸 피한대. 그리고 같은 어떤 요점이 자, 우리 적용될 수 있어. 자, 뭐에 대해서? 정보. 근데 어떤 정보야? 사람들을 슬프거나 mad, 빡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에도 적용이 된대. 야, 나한테 내가 알아야 할 거 내일 알려줘. 지금 말하지 마. 이거지. 근데 너무 배고파. 막 야식을 끊어야지. 근데 눈앞에 막 누가 마시멜로를 막 구워놨어. 먹고 싶다. 먹으려는 순간 옆에서 야, 네 그 마시멜로가 지금 칼로리가 얼마인지 알고 하는 얘기 하면 탁 쳐! 하면서 입을 막는 거지. 이네? 자, 그랬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일까? 어떤 정보일까? 자, 속성 다 나왔어. 중요해. 그리고 현재 하는 활동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만한 거잖아. 맞지? 그게 바로 뭐야?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야? 그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 즉 뭐야? 그거를 저해한다라고 안 했어. 반대로 돌려서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1번. 자, 선호하는 활동의 가치를 강조해. 강조해주는 거? 그럼 오히려 그 정보는 수용하겠지. 맞지? 지금 하고 싶은 활동을 못하게 막는 정보를 피하는 거잖아. 지금 회피 정보의 사례잖아. 회피 정보의 속성. 다음. 자, 애착.
무엇에 대한? 현재 활동에 대한 애착을 줄이는 거잖아. 과거 활동이 아니라. 이해 되니? 과거 활동은 지금 상관없지. 소재 탈락입니다. 이건. 맞지? 다음. 걔네들로 하여금 더 많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줘. 이런 거 수용하겠지. 맞지? 그리고 자 잠재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 이런 거는 뭐 알려져 있는 정보가 활동을 막는다 그건 아니니까 소재 탈락이지. 그래서 이렇게 2번 잡으면 되겠다. 포스파도 할게.